자,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전 국민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지연이 되면서요. 생업을 유지하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펜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게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바쁘고 해서. 예, 4위와 3위로 월요일 뉴스타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진정한 용산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가 이제 곧 임박한 듯합니다. 관저 공사는 이미 지난 7월 중순쯤에 마무리가 됐지만 입주 시기는 조금씩 늦춰졌었습니다.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 관저 있지, 한남동. 글쎄 뭐 관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한남동 관저 언제쯤 하실 건지요?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 안전장치, 안전 이런 저게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바쁘고 해서. 용산시대 대통령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고 관저 입주도 코앞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고 이달 안에, 그러니까 10월 안에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최종 점검 중입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집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집은 뭐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뭐 충분히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 대통령 이 집은 이 경호나 보안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별도로 이제 이 관저를 마련하다 보니까 사실 저 외교부 장관 공간이 1968년도에 해병 공무행대가 지은 건물이에요. 50년이 네, 넘었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많이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제 거주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멀리서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기 이제 그 아마 남산 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위에 이제 이 국회의장 공간, 그다음에 대법원장 공간 그 위쪽에 이제 위치한 겁니다. 네. 근데 반대편에 보면 또 하얏트 호텔 쪽이 좀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멀리서 보면 이제 충분히 내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관측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준비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가려는 작업도 동시에 네,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특히 이제 경호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보완하는 것 때문에 좀 입주가 늦어졌는데 아마 예. 이제 이달 말 되면 대통령이 완전히 입주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안에 관저 입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출근길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과거에는 이제 서초동에서
쭉 밑에서 올라와서 용산 대통령실을 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달 말에 들어갈 한남동 관제에서 원래는 이 미군 기지를 통하지 않고 이쪽 서빙고동과 이촌역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름길을 통해서 2.8km로 간다. 루트가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대략 뭐 들어오는데 10분보다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와 대통령실이 이제 밀접해진 셈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출근길, 출근 시간이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사실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처음에 뭐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막 교통 정체에 호소하시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나마도 이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뭐 긴급한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도 훨씬 유연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용산 시대 개막이라는 상징성 부분인데요. 예.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가고 자리를 잡고 대통령 관저 역시 용산 뒤에 있는 남산에 있는 전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완전하게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께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용산 관저에는 아마 뭐 경호보안시설이나 뭐 지하회의시설도 갖춰져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나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초대해서 함께 뭐 식사할 수 있는 저녁 만찬할 수 있는 장소 등 같은 경우도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이 야당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도 관저로 초대해서 뭐 김치찌개 잘 끓이시는 거 워낙 유명하니까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이렇게 자주 대화하겠다, 왕래하겠다라는 말씀을 선거 기간에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러한 윤석열식 이 만찬 정치 같은 것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2.8km 거리, 3km도 안 되는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의 출근길 거리인데 장 이사장님, 갑자기 든 궁금증이 그럼 서초동 자택은 이제 어떻게 관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초동 자택은 뭐 매각을 하거나 별도 세를 두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살았던 집, 현직 대통령의 집, 이게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부적절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세를 주는 것도 좀 국민 정서나 또는 이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가 언론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떤 공간으로 그냥 남겨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퇴임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보통은 사실 전직 대통령들은 또 막 사저를 짓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 사저 지은 것처럼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동 자택 정리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쯤에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사실 5달 정도 거의 그 대통령 관저로 쓰여졌기 때문에 뭐 내부 보안 시설도 지금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일 거죠. 그렇죠. 지금 지난번 뭐 집중호우 때나 이 야당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도감청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호 보안 장치도 서초동 자택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임기 말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팔거나 뭐 전세를 주는 건 아니고 월세나. 일단 비워둔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한다. 윤 대통령 부부가. 사실 이 입주가 임박하니까 다시 한번 조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김주일 대표님. 예. 과거 청와대 내에 있던 대통령 관저와 외교부 장관, 지금의 현 한남동 관저. 절반 가까이 이 면적, 그리고 이 주거동, 업무동이 이렇게 대략 160평, 260평.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많이 갖췄고 예전 청와대 관저보단 소박하다 이게 대통령실의 얘기긴 합니다. 근데 뭐 소박하고 아니고 떠나서 사실 안 옮기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이왕 옮기셨으니까 뭐 이제 저렇게 사이즈 자체가 외교부 장관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저거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거 규모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빨리 옮기시는 게 지금 이미 6월에 공사는 다 거의 완공됐다라고 하는데 왜 두 달 정도까지 늦어지느냐 이거를 가지고 정확히 뭐 7월이더라고요. 예. 아 7월 예, 예 예. 그래서 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이제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지하에 이제 GTX가 뚫리면서 그 터널 때문에 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뭐 풍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런
이런 이제 뭐 관측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호처 직원들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빨리 이제 좀 불편함을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입주민 커뮤니티나 확인한 바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내외를 배출했고 대통령과 함께 예.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시거든요. 예. 어린이날 행사도 자체 입주자 대표회가 준비해서 했고 그리고 안 옮기는 게 베스트다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는 게 청와대 관람객이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경복궁 1년 관람객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몇 달 안에 청와대 관람객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라는 데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도 많을 겁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여기 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은 없으니까 여기 5명 저 포함해서 뭐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뭐 쌍수를 두고 환영한 건 아니다라고 장해찬 이사님이 반론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쭉 들으셨던 것처럼 한남동 관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긴 한데 이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여전합니다. 내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다 이런 의혹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한번 만나보고 관련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사업이 공사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리모델링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전 사업에 행안부 예산이 이용 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20억이었던가? 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안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 이제 한남동 입주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뭐 만찬 정치든 용산 시대를 좀 본격적으로 열 텐데 야당은 뭐 그럼에도 여러 지금까지서 논란거리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야당 입장 그럴 겁니다. 왜냐면요. 행안부에서는 20억 원 정도를 이제 전용해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기 실장의 얘기인데 국회나 또는 행정감사 또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용예산입니다. 전용예산은 따로 관리가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있는 예산을 내서 전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 부분을 짚어보는데 일단 행안부 예산만이 사용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김대기 실장도 20억 원인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꼼꼼하게 짚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사용됐던 예산 전체를 좀 투명하게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에 설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기보다는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협치가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업체가 이제 이 공사를 맡게 된 부분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야당에서는 수의 계약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요. 이 공공기관 청와대만 이 대통령실만이 아니고요. 작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다 따지는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시대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모두에게 좀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그 예. 출발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저 청와대 개방 얘기, 시민품으로 돌아간 저 부분까지 크게 봐야 된다. 물론 뭐 관저, 대통령실 옮기면서 이러저런 우여곡절도 있긴 했습니다만 크게 봐야 된다. 대통령실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아간 것도 정말 국가적으로 긍정적 효과다. 이렇게 반박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관저로 이삿짐을 옮기는 중입니다.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한남동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별개로 순방 이후에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선 일정 후 공개 이런 형식의 비공개 행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순방 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더 먹고. 예.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컬처가 또는 K문화가 또 케이크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 오늘 여기 와보니까 참 여기 조그만 이 안에서 모든 한국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러면 그 자부심을 가져들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차 변호사님,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이, 그리고 두 분과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나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었다. 두 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한 김건 여사, 이 얘기가 뒤늦게 좀 알려졌더라고요. 네, 이건 저 이 봉사시설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님께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신부님께서도 이 설거지나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참여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정인이 사건 2주기 추모를 다녀갔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예. 그때 일이 떠올라 알리기 위해 사진을 올리셨다고 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낮은 곳, 손길이 필요한 곳 찾아다니면서 조용히 봉사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렇게 알려지면 김건희 여사가 다녀간 저 시설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봉사단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서 도움의 손길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답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뭐 기획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대통령실이 뭐 이걸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상식적으로 봉사단체 운영하는 신부님에게 대통령실이 이거 두 달 있다가 사진 올려주세요, 글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런 요청이 만약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야당에서 또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좀 알리지 않고 좋은 일 한 것을 그곳에 계셨던 분이 순수한 의도로 뒤에 그냥 알린 것,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필요한 것에 관심이 집중된 것, 좋은 일은 그냥 좋은 일이라고 봐주는 것도 요즘 사회에 참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 행보부터 제가 역순으로 한번 보면 지난 12일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정인 사건 2주기 추모식에도 갔고 두 달 전이었어요. 벌써 설거지 봉사.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봉사. 이것도 다 뒤늦게 알려진 얘기인데 김주일 대표님, 예. 이게 뭔가 대통령실도 물론 대통령실은 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행보를 몰랐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혹은 뭐 윤 대통령 부부가 아마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 행보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건 아니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 대통령실이 모르는 게 이거는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여사의 일정을 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면은 완전한 사생활의 영역이 있죠. 뭐 친구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적 영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해외 순방을 같이 가는 거. 이거는 완벽하게 컨트롤 해야죠. 근데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 같은 거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예.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마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획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예. 어디 가시는지 이런 거는 알고 있고 굳이 그거를 홍보를 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오면은 확인을 해주는 이런 거에 되는데 지금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그러니까 최소한 일정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뭐 알고는 있었겠죠. 다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언급 안 했던 거를 뒤늦게 비공개로 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뭐 일정을 지금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뒤늦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장해찬 이사장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런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거를 이미지다, 뭐 쇼잉이다라고 뭐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쇼를 하더라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은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논란을 안 일으키는 방향으로 좀 이 영부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입주가 임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저희 뉴스 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90% 가까운 손님이에요. 10% 정도가 길손님인데 길손님한테 더 잡으라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꺼버렸어. 배달을 다. 내 삶이 되게 이 공화국에 갇혀있구나. 사실 국민 플랫폼인데 이렇게까지 대비가 안 돼 있을 줄은 저는 몰랐고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 메신저 이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로 주말 대한민국은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위를 만나볼 텐데요. 맞아요. 언제 완전히 복구될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던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말 근무 직장인데 상사 지시 전달 못 받아 업무 차질 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요.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원 손해봤다는 얘기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택시기사, 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승객 콜이 안 잡혀서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다. 결제 문제로 손님과 시비도 붙었고 킥보드, 카카오가 운영하는 킥보드 사업. 대우의 반납 처리가 안 돼서 요금 50만을 돌파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특히 생업과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뭐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5G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뭐 시내 어디서 가든지 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 나라죠.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는데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한 통로가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그 바로 이제 이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뭐 KT 아현동 그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종종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이 플랫폼 자체가 마비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본 것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카카오가 가진 계열사가 한 13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사실은 이 카카오톡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뭐 이 대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을 카카오톡으로 다 이게 이제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막혀버리니까 차를 못 빼서 다들 굉장히 고생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택시 잡는 거, 주차하는 거, 그다음 킥보드 뭐 등등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비되니까 모든 분들이 손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점 사업자가 어떤 평상시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독점 사업자가 모든 부분의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독점 사업자가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결국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도 이 규장각이 전국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불날 경우에 대비해서 다 전국에 한 네다섯 군데에 다 조선왕조 실록을 다 보관했거든요. 요즘 말로 클라우드 같이 해놓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때도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2022년도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이라는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한 군데에다 데이터 센터를 두고 쓰고 이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니까 모든 게 마비되어 버렸는지 정말 이런 민낯을 아주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예. 뭐 피해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카카오 서비스가 크게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 있는데 무료 서비스에 연관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카카오가 뭔가 의도적으로 유료 서비스부터 정상화시켜서 소송을 최소화하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나중에 좀 그 차후 대처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제 복구가 되면 좋을 텐데 뭐 전략적으로 유료 서비스는 진짜로 돈이 오가는 거고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예. 먼저 뭐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밝혀지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지금 이 피해자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주장은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 사회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무료 서비스 예를 들면 메일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용했는 페이를 카카오페이를 이용했는데 이용을 못하게 돼가지고 얻은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지금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만약에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진행이 되면은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질지 만약에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앞으로 이거는 중요한 판례가 돼가지고 기업들한테 맞아요.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 압박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라는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그
불은 SK CNC 데이터 센터가 난 거니까 그러면 카카오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또 따로 안 만들어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정으로 다툼, 구상권의 청구 범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요, 카카오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다 벌려놓고 정작 지켜야 할 국가기관통신망의 의무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시장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뭐 일부에서 뭐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관통신망과 다름이 없는데 독점으로 시장을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해야 된다. 장희 사장님, 아까 윤 대통령 얘기를 좀 들어보니 뭔가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던 듯하고, 뭐 여기 다 적을 수 없지만 총 134개 계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지난 정부나 혹은 과거 규제가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대통령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말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재명 부대변인 등이 백브리핑한 내용, 기자들의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은 원론적인 입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국민 여론 수렴과 또 여러 가지 입법적인 환경을 돌아봐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에서 참 촌철살인의 댓글들 본 것 중에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러다가 카카오 세탁소, 카카오 빵집도 생기겠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카카오가 분할 상장하는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데이터 센터를 분할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이 두 댓글이 지금 카카오 그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라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 정부나 국회에서 뭔가 규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 채찍질을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새로 건립하고 분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룡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다음 주에 아마 김범수 의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치밀한 논의 끝에 우리가 이러한 자구책과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제대로 된 계획표를 제시해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야도 정말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카카오의 독점을 손봐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카카오는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닙니다. 공용 플랫폼입니다. 또한 국민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정치권에서 카카오의 보완책, 이런저런 것들을 손볼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이미 놓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국회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민생 법안이어서 재난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74항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 처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연구 파재 사건으로 필요하다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논의가 시작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토론을 잡고 있어서 옛날에 대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빼면 시기가 안 맞아요. 아, 참고로 예,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대부분 또 21대 국회 진출하시니까 그때 가서 법안을 좀 손질해서 지금 21대인데 늦은 것 같거든요. 당시 최이배 전 의원만 빼면 국민의민주당 화면 속에 등장했던 여야 의원들 공히 법안 21대에서 해도 늦지 않다.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재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2년 전에 만일의 경우 저런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그에 대비했으면 이런 정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마비되는 지금 카카오톡에 사용뿐만 아니라 은행 뭐 다양한 이 뭐 투자 관련된 많은 부분들 다 카카오톡 관련된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정치권들이 저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이 얘기되는 거죠. 체계, 자꾸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법사의 임무긴 하지만 저 부분 그러면 손을 좀 봐서 통과시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놓고 이제 불러서 국감 때 호통치고 카카오에 대해서만 책임 떠넘기를 할 텐데요. 입법부의 문제고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가 이런 때 정보 사회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국회랑 협력해서 법도 만들고 국회에서 안 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해서 법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보기에 따라서 대통령실 뭐 한가하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 여기에 예. 대해서 지금 카카오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막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걸 국회에 예.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와의 관계는 또 체화가 아닙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요즘 언론은 얘기를 하는데 언론도 한심합니다. 그 많은 탐사 보도팀, 취재팀 다 놓고 예. 이런 상황에 대한 사전한 충분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입법부, 행정부, 뭐 시민단체, 이 언론까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낸 사안이다. 예. 이제는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 거기서 뭐 김범수 의장이나 불러놓고 호통치고 이렇게 끝나는 국감이 된다면 또다시 그런 불행한 비극적인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는 생산적으로 제대로 입법하고 이번에 대책 마련하고 그다음 카카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조치도 같이 함께하면서 알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 교수님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뭐 책임이야 있다면 모든 주책이 다 있을 수 있어도 책임의 비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21대 때 할 수 있었고 이 사고가 없었다면 뭐 이런 2년 전 장면까지 저희가 소환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 같이 세계 유수의 이 플랫폼,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백업 기반을 확실히 갖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권이 뭔가 당시에 연구만 좀 했더라도 이 부분은 미연에 막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시설로 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당시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산업협회에서 반대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규제가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좌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완전히 법이 폐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국가 재난시설을 했으면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가 아니라 아예 해외에도 백업 센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예. 해외에서도 백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 국회의 문제점은요. 보면 참 검수완박이라 이런 건 참 빨리도 통과시켜요. 의원들 동원해서. 근데 이런 정말 필요한 민생 말로는 민생 외치는데 예. 저기 한번 보십시오. 최이배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예 뭐 다음에 오실 거니까 다음에 합시다.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해당 장관 이 장관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법사위가 왜 이걸 막죠?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왜 법사위가 자꾸 문제하면서 결국 이걸 막냐? 저는 결국 이게 로비가 먹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비의 승리다. 예. 결국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과기부 종합감사에 카카오의 오너격인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렇게 큰 불편을 야기하리라고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인 SKCNC, 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의견이 애초에는 좀 달랐었는데 김범수 전 의장이 국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도 카카오가 문어발, 그것도 너무 문어발 아니냐, 김범수 의장 이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카카오가 상생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 계기가 뭐였죠? 카카오의 사회적 논란이 좀 커져서 그 사회적 논란이 뭐였습니까? 문어발 확장이나 계열사 수 증가라든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용실이라든가 꽃배달, 간식, 그다음에 스크린골프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도와줄 수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에서 이런 동네 골목상권한테 무료로라도 플랫폼 이용할 수 있도록 깔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아닐 것이다. 스타트업이 동네 네일숍, 미용실 여기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까? 그게 기술의 혁신이고 무슨 앞으로 IT 베이스 산업의 미래입니까? 의장님 철학을 묻고 싶는 거예요. 투자회사가 그렇게 했다?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했다? 넘어서서 안 될 사업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글이 그렇게 합니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합니까? 24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김범수 의장이 국감 출석 요구를 여야가 했어요. 온덕격인 김범수 의장이 나온다. 뭐 최태원 회장도 나오는데 문제는 부르긴 불렀는데 김범수 의장에게 이걸 정치권이 꼬치꼬치 캐묻고 대책을 마련할 역량이 있는지 이걸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 전에 뭐 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통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짚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화재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튬이온 저장 장치에서 화재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작년에도 뭐 화재가 나서 그래서 이게 과부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점점점 이제 리튬이온 저장 장치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안정성 문제 예전에 뭐 전기차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감에서도 그대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카카오의 아까 전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사실은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작년 국감에서도 준엄하게 얘기를 했고 장혜창 이사장이 아까 전에 뭐 130개 계열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주가를 지난주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5.7%가 떨어졌거든요. 예. 작년 말 대비. 근데 카카오는 54%가 떨어졌고요. 카카오 게임은 58%가 떨어졌고 카카오 맞죠? 지난해 말 대비 카카오 뱅크는 70%가 떨어졌고 카카오 페이는 79%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의 다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개미들이 다 전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 라이언하트라는 거를 또 상장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 3월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머니게임만 지금 이 카카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와 상관없이 좀 준엄하게 좀 얘기를 하고 분명히 필요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1등 메신저다 보니까 거의 4천만 명 넘게 5천만 명 가까이 쓴다. 근데 어제만 200만 명이 탈퇴했고 앞으로 탈퇴 러시가 좀 있다. 대한 이 메신저에 대한 인기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카톡만 믿다가는 내 생활이 큰 불편을 겪었구나 이렇게 많이 이제 자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보면 최근에 그 텔레그램을 옮겨간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텔레그램은 이제 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새로 가입했다 그러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텔레그램을 넘어옵니다. 그렇더라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내보다는 일본 쪽에 많이 이제 그렇죠. 그동안 집중을 했었는데 또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국내 한 두 군데 분산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그나마 두 시간 만에 다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번에 보면 역시 이게 하나의 독점, 우리가 그 한전이나 이런 것 같은 게 발전 같은 경우는요. 네. 다 분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앞으로 초연결 사회가 결국 하나에 의해서 지배될 때 그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대책이 없다. 특히 뭐 최근에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진짜 우리 어떤 이용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가 잘 되면 다 또 몰려가는 그런 또 이 성향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이번에 정말 한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님이 이미 카카오 주식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수치까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장 이사장님. 물론 오후에 다소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개장 이후에 10분 만에 3조 시총이 빠져나갔다. 글쎄요. 이제 주식 카카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메신저 하나가 먹통되는 문제라기보다 주식과도 연동이 돼서 오늘 그 파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뭐 주주분들 많으실 테니까 너무 민감한 이야기는 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나 이번 사고도 사고지만 카카오라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 국민 신뢰를 훼손했느냐 하는 게 오늘 하루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이 나와서 어떤 구체적인 자구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할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화제도 화제입니다만 앞서 김준일 대표가 지적해 준 것처럼 카카오의 계열사 분할 상장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뭐 M&A 할 때 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다 뭐 등등등의 여러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외에 선진화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노골적으로 분할 상장했을 때 금융감독의 지적을 안 받은 사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만큼 카카오가 국민 사랑을 받는 대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얼마 기부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경영 전체를 좀 ESG적 관점으로 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다. 모레면 모레다. 아직 언제 완전히 복구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더 국민들을 답답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부터 지금까지 파장이 만만치 않은 카톡 먹통 사태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오늘 온라인상에서 있었던 영상 중심의 사건 사고 소식 지금부터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10위, 9위, 8위에 주목을 해볼까요? 먼저 10위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차량 미끄럼인데 화면도 있습니다. 이 영상 오늘 온라인에 꽤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놀이터가 된 자동차였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볼까요? 호주연 변호사님, 제철에서 이미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오르내렸어요. 네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 아이가 속옷 차림으로 저렇게 미끄럼을 슝슝슝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단순히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고가 컸습니다. 네, 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예. 속상할 수밖에 없죠. 저 아이가 지금 맨발이 아니에요. 슬리퍼를 신은 채로 위에서 이 보닛으로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예. 이렇게 미끄럼틀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앞유리를 발로 쿵쿵 구르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저 현장에 4살이나 5살 정도 아이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데리고 다닐 나이기는 해요. 보호자가 없었나요? 그렇죠. 근데 보호자가 없었던 걸로 보여서 이제 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후문으로 알려지기로는 이 아이 부모가 보험 처리 안 된다고 했다. 뭐 나몰라라 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뒷말이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예. 대신에 감독 의무자인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에 따라서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지 않겠다, 뭐 배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자비로 수리를 하고 부모에게 받지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 아이의 부모에게 구상 청구를 해서 비용을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만 원 견적비가 나오니까 이거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이런 장난 말고 아들 버릇을 고치려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부모의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인천의 뭐 구청장 가족 얘기던데 중학생 아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 현관문 도어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6월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예.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외박을 하고 비행이 너무 심해서 답답한 나머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서 아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이틀 정도 뒤에 경찰 112에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사건이 커진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인천에 네. 이제 뭐 구청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집에 없었고 어머니와 가족들만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어쨌든 경찰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고육지책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서 좀 혼쭐을 내주려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일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범주 내였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 앞으로는 엄마 말 정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상황에서 일단락된 이게 좀 다행입니다. 9위 키워드를 볼까요? 빵 공장 참사. 지금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이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도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족을 부양했던 가장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 산재 사고 SPL 사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어떡하다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뭐 중간 과정 공정의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 근무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사고 경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앞치마를 입잖아요. 앞치마가 끼었거나 위에서 재료를 배합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걸로 지금 원인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인 1조 근무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지켜졌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망 근로자의 나머지 조언이 지금 하는 얘기로는 사망한 노동자가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고 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맞는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업 특성상 그냥 형식적인 2인 1조 근무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 내용이요. 예. 한 명은 재료를 넣고 나머지 한 명은 이 재료를 담을 통을 가져오거나 그 재료를 밖에서 가지고 오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드는 데라더라고요. 그렇죠. 소스거든요. 예. 그러면 소스를 배합하면 담거나 그 소스 자체를 배합할 재료를 밖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2인 1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정지장치를 눌러줄 수가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철저히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일단 경찰 조사가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사측이 회사 측이 공개한 실제 기계는 저것과 유사한데 그러니까 회사 측의 얘기는 노조에서 공개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큰 기계가 아니라 저 정도 비슷한 크기다. 이런 참변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렇게 SPC 계열 회사 측이 저 기계까지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는지도 좀 관건이거든요. 네, 지금 사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에요. 50인 예. 이상 사업장이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실무자를 처벌하는 법규라고 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주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예.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경영주, 사업주를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또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5배까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SPC 허 회장은 재발 방지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고 경위가 있었는지 좀 더 들여다보고 저희도 그 얘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 얘기. 참사 얘기였습니다. 파리 만나볼까요? BTS 얼굴이 있는데 결국 군 입대.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BTS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전 세계 K-POP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요. BTS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속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 BTS의 맏형, 진, 석진 군이 결국 입대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올해 만 30세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입영 연기 신청을 지금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입영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올해 예. 말까지. 그런데 진이 오늘 입영 연기 취소를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고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은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맏형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BTS 멤버들이 입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멤버 이제 나의 순차적으로 다 입대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거의 뭐 2, 3년 정도 있었던 BTS가 입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입단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일단 멤버들이 자진해서 군대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병역의 어떤 의무가 현역으로 이행하면서 뭐 연예병사를 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예. 어쨌든 멤버들이 다 순차적으로 입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저 5만 명의 관객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저 BTS의 공연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BTS 말고도 또 한 명의 공연 장인이 올 연말 콘서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운스 앨범 19집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 앨범도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가왕 여전하십니다. 그 올 말에 연말 콘서트도 있고 9년 만에 또 새 음반까지 왕성 활동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조용필 씨 얘기가 좀 전해졌네요. 4년 만에 지금 단독 콘서트 열리는 거라서 팬들 기대가 정말 엄청난데요.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 초부터 새롭게 싱글 신곡이 발표되지 않을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싱글 신곡 발표되면 거의 10년 만이기 때문에 이 팬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비 같은 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4번 공연이 열린다고 하고요. 19일부터 예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조용필 씨는 뭐 제가 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원조 국민 가수가 다시 돌아온다. 최근에 이제 가황이라고 부르는 나훈아 씨의 복귀와 함께 또 이제 팬들이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앞서 나왔던 BTS뿐만 아니라 사실 조용필 씨도 젊은 후배 가수들과 소통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SNS 통해서 그런 사진들도 많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방금 얘기했던 방탄소년단의 진이 이 조용필 씨한테 받은 이 꽃바구니 사진을 인증하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조용필 씨 데뷔 55주년이지만 발표하는 노래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아이돌곡 못지않고 세대를 관통하는 그런 코드가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뭐 아이유라든가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이런 신세대 가수들이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본인도 빅뱅, 엑소 이런 신세대 가수들 노래도 찾아 듣고 유튜브로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한대요. 예. 그래서 존경받는 선배지만 정말 이 후배들과 같이 후배들 섞여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의 이제 입대 소식과 함께 조용필 씨와 관련된 후배들의 사랑 SNS 사진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제 이제 정치권 이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SNS를 접겠다 혹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병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인데요. 그의 여러 최근 행보와는 별개로 갚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의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터널 속에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늙은 저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안 갚은 나랏빚이 136억이다. 원금 이식 2억, 이자 114억.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빚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그때 수사를 할 때 웅동학원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웅동학원을 이제 설립을 할 때 그 부친이 건설회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어떤 이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학교를 짓고 또 뭐 등등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빚이 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빚이 은행 다른 또 그 빚을 빌려준 은행이 또 망해서 다른 은행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채권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받으면 이 수심을 하면 결국 못 돌려받으면 계속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가는 데가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가들이 이제 웅동학원을 지으면서 건설회사와 또 다른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그 빚을 다 떠안은 겁니다. 근데 그 이 빚을 자녀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이 상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그 예.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떠안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빚이 넘고 와서 결국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원금액이 22억인데 수년 동안 갚지 않다 보니까 이자가 이제 붙어서 결국 이제 136억 원이나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예. 이미 뭐 그 회사들은 이미 다 망했고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강제 또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 김지현 의원님. 그래서 2011년부터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총 58회 독촉이 있었고 기술 보증 기금도 100번 넘게 독촉을 했는데 이게 21억 6천만 원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다 굳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여러 채권 추심 관련해서 나중에 이게 방법이 없으면 다 굳고로 글쎄요. 다 부담이 되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결국 이제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신용 보증 회사에서 부실 채권으로 그냥 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부실 채권이다, 저 채권 해소 불능하다 해서 그냥 자산을 털어버리는 장부상으로 이제 털어버리는 그 방식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채권 채무에 가담했던 분들은 뭐 그때 당시 보증을 하지 않았고 회사가 그 동남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이었고 예. 학원이 동남은행에서 빌리는 형식이었고 그것을 떠안은 그 회사는 다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이 채권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 아마 채권자 입장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그저 독촉이나 했지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를 시키려는 노력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은 그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봉급을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나라 돈을 또 받아가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라 돈을 계속 또 축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채권 얘기, 나랏빚 136억 얘기. 물론 뭐 조 전 장관은 뭐 선을 그었고 일단 이 조국 일가 웅동한 관련된 얘기지만 이렇게 국민의힘을 통해 새로운 내용도 좀 알려졌거든요. 아까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한 번 안 한 조국 전 장관에게 월급을 줘서 논란이 된 게 바로 서울대인데요. 최근 6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10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조국 교수님. 직위 해제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 말고도 A교수 사기죄 혐의가 있는데 4년 11개월. 약 2억 원을 받았다. B교수는 성추행 혐의, 3년 3개월 동안 봉직이 허용이 되면서 1억 4천만 원 받았고 조 전 장관은 약 9천만 원 가까이 받았다. 그래서 직위 해제된 교수 20명에게 10억 원을 넘게 줬다. 국립서울대학교.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일부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 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교에서는 이 전임 교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시간 강사가 아니고 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제 대학 측의 조치. 그러나 이 부분이 또 국민의 감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민심을 반영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본인은 어쨌든 그런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규정을 좀 바꾸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좀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 전 장관 관련해서도 당시에 본인은 구두로 서울대 관계자에게 교수직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 나갔다 서울대 관계자는 뭐 그런 얘기 받은 적 없다 해서 당시 한창 이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 받는 걸 두고도 또 제2라운드인가요? 진실 공방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교수 사직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맞습니다. 지냈었죠.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자기가 장관으로서 오래 근무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직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서면으로 사직서를 내면 간단한데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뭐 그런 말로 나는 사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좀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84학번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예. 스스로가 나는 뭐 나라에 기여한 것이 많다 또는 나라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나라 돈을 받아 챙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너무, 입장입니다. 너무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예.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좀 있다. 이 얘기를 애들러서 하셨어요.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 오랜만에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니 대선 끝나고 지지자들 널브러져 있는데 이 말.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샀다가 판
방산 주식을 두고 이런 뒷말이 나왔습니다. 주식 보유 관련해서 또 좀 언급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식 투자를 왜 하시는지 여쭤보실까요? 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에 왜 충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그래서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난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마지막 화면처럼 전재수 의원은 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기간에 유세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현정 의원님이 민주당 모 인사도 아니 그 와중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주식을 살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었는데 오늘 실명을 전재수 의원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 널브러져 있는데 공익 내걸었던 분이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뭐 국방위 소속이냐 아니냐 뭐 이해 충돌 아니냐 떠나서 그 시점에 어떻게 주식을 살 수 있냐 이 얘기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제 국회의원 출마도 하시고 당선도 내보시고 낙선도 해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그렇고 국회의원 후보도 그렇고 이 낙선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꿈에서 당선된 꿈을 꾼대요. 예.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보면 낙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기소 몇 표만 더 가져왔으면 내가 당선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만큼 내상이 크다. 네, 전직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이분이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앉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뭐 이미 대선 떨어진 분이니까. 예. 그러다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고 해서 이제 결국 여행을 떠나셨다는 그런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말 치열한 대선이었잖아요. 더군다나 0.73%입니다. 그럼 아마 0.73%는 뭐 10%도 아니고 24만 표 차이. 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잠에서 꿈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여당 그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거 때 목이 쉬어라 뛰고 뭐 정말 본인 몸을 불살라 뛰고 하면서 또 지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그 허망한 감들을 가지고 이제 보낼 시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3구 대선 이후에 바로 이제 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개항을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쩌면 참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좀 지역을 돌면서 낙선한 그 분들을 좀 다독이고 등등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본인은 앉아서 이제 그것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뭐 본인은 뭐 적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예. 2억 3천만 원에 되는 주식을 이렇게 방산주를 더군다나 이렇게 하려면 저게 보통 결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냥 쉬운 결단인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금액을 산다는 거는 보통 결단이 아닐 텐데 어떻게 거기에 정신이 집중될 수 있지? 라는 의문들을 제가 저번 주에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은 전재수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있죠?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원국 교수님, 그 국민의힘이 뭐 이해충돌로 윤리위에 제소한 문제를 떠나서 물론 뭐 전재수 의원도 일부의 170명에 가까운 의원 중에 한 명이겠지만 국민의힘에 뭐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 왜 방산 주식을 샀는지. 아마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솔직하고 또 자신이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전재수 의원 뭐 여러 가지 바른말도 하시지만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죠. 지지자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와 또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고민하고 있는 거지 좀 표현은 좀 지지자들이 너무 건설적인 얘기까지 네.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널브러져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왜냐하면 예. 최소한 당대표에 대해서 예의는 지켜야죠. 대신에 비판을 좀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근데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쉼 없이 공부하고 사실 밤잠도 거의 없는 예.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과거 옆에서 이렇게 너무 미화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 그렇게 하거든요. 정책에 있어서는 예. 정치, 경제, 사회, 노동, 환경 각 분야 정말 대한민국이 어느 오늘 뭐 저 이해찬 전 총리도 뭐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탁월한 그런
현장 팔고 주식까지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주식도 그리고 과거에 있잖아요. 예. 변호사 시절부터 주식을 한 20년 동안 해서 예.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주식도 굉장히 알겠습니다. 뛰어난 자신의 예.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때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저도 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아마 조만간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장이 있을까요? 한번 저도 잘 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래 이제 말씀은 뭐 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대구시장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고 나니까요. 뭐 정신을 잘 못 차려서 술래끼들도 걷고 오고 했는데 예. 사실 그 멘탈 면에서는 참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샀는 종목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각광받는 종목이 이른바 뭐 태조 이방원이라 해서 이게 태양광, 뭐 조선, 조선 거기에 방산, 그 조선과 방산을 같이 끼고 있는 종목을 두 종목을 자신의 그 저 재산 등록 그 금액에 근 8% 가량 되는 금액을 투입해서 샀는데요. 시점은 또 선거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거에 나온 사람으로서는 배울 점이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정신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도 이렇게 경제 공부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지지자들이 보면 좀 당황스럽죠. 저런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 용어 태조 이방원을 또 여기 이슈에서 들을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 행보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 국감 일정 대신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의 회고록 출판 기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오늘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이 유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잘 놀아주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10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에 그 어렵게 유신 체제를 그 종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두환 세력이 들어가지고 절망을 느꼈다가도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최근에 회고록 내용이 일부 먼저 공개됐을 때 너무 아까운 후보고 굉장히 좋은 후보다.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어른이다. 두 사람의 관계야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국방이 국감 대신에 또 회고록 일정을 소화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김주일 대표님 보셨어요? 일단 뭐 그 정도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같이 어떤 반독재 투쟁도 했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의 상당한 어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우 차원에서 간 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해찬계가 사실상의 친 신 이재명계로 다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를 돕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좀 오늘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기에 저런 발언들은 그냥 정치인들끼리 당연히 가까운 정치인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당 사람들끼리요. 예. 예, 같은 당 사람들끼리 뭐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저게 맞는 얘기냐 뭐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겠지만은 예. 발언 자체를 가지고 뭐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참 국방위에 현안이 많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네요. 예. 5년이 금방 가 이해찬 전 대표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기 보면 여기 이재명 대표 말고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야권 인사들이 저 출판회고록에 총 출동을 했는데 맞아요. 저기 핵심 인사 총 집결 저 자막도 나가네요. 근데 상대 당 입장에서 김지현 의원님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정말 극진히 좋아하는 이유를 뭐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좀 편할까요? 방금도 그 나왔었지만요.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당 정권의 지속 내지는 민주당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가장 헌신의 힘을 기울이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는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집권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가 결국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뭐 개인적인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집권을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지지세를 계속 모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다. 이제 그렇죠.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예. 네, 저 오늘 저 상황을 보고 싶어서 저는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요. 예. 현장에서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말 뛰어나다. 원래 이해찬 전 대표가 원래 정책통이잖아요. 네. 옛날 국정감사 때도 발군의 활약을 했지만 다양한 정책 또 뭐 교육부 총리도 있고 현장 이 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뭐 결단력 리더십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찬 총리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나 또 현실은 또 냉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는 서로 뭐 격려를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보신 것처럼 야권 인사들 총 출동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쌍방울 관련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 건과는 별개로 쌍방울이 수십 달러를 중국에 밀반출한 의혹이 있다. 임직원 60여 명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억 원 상당의 미화를 은닉했는데 달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게 결국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당시에 쌍방울과 북한이 대북 사업을 기점으로 뭔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이 2019년 1월 달에 당시에 쌍방울의 나노스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예. 이 나노스라는 계열사가 북한의 마그네 사이트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북한 측과 접촉을 했고 이종혁 당시 아태평화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민경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호남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요. 특히 선전에서 이제 그 회의를 가집니다. 회의를 가지고 그 회의를 가진 시점에 바로 이 쌍방울의 임원들 60명이 희한한 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외화를 만 달러 이상 가져갈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책갈피나 뭐 등등에 숨겨가면서 바로 현장에 내리자마자 돈을 전달해주고 바로 또 돌아왔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당 금액의 외화를 이제 이쪽에 전달해 줍니다. 예. 더군다나 당시에 이 선물 중에는 말 안장이 있다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안장이 과연 어디에 갔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말 안장이 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김정은 일가나 로얄 패밀리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냐. 특히 이 시점이 대북 제재가 실행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 시점에 이런 많은 외화들이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쌍방울 임원들이 수시로 가서 이 60명이 당일날 돈을 전달해주고 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쌍방울이 뭔가 이 북한 측에 어떤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뭘까? 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그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아태평화협이라는 그 단체가 이루어졌었고 그 단체는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대북 관계를 이제 통화를 했었고 뭐 등등을 따져 본다면 지금 이화영 지금 부지사도 이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아마 사안들이 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현정님이 여러 추론도 좀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중국으로 미화 달러가 반출됐다. 그 부분이 혹시 북한으로 빠져나간 건 아닌지 당시 대북 교류에 접점이 있었던 쌍방울이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아직 정확한 북한과의 연결고리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의혹 수준이니까 앞으로 더 밝혀내고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온 국민이 카카오의 피해자다. 독점 폐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누가 카카오를 독점으로 키워줬지? 누굴까요? 예.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책임이죠. 아까 그 아이 본인 위에서 미끄럼틀 탄 아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안전장치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추징해라. 일반 국민이라면 놔뒀겠냐. 조국 일가, 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채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좀 중요한 나라 밖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푸틴대로 북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0년 집권을 더해서 사상 초유의 세 번째 연임을 공식화할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3천 명의 기립 박수는 황제 대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이미 모택동, 마오쩌둥의 반열 그 이상이라는 중국 내부 얘기도 나오니까 김주일 대표님. 예. 위대한 영수라고 불렸던 마오쩌둥 초대 주석. 그런데 이제 인민영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이렇게 호칭한다. 3년이 확정하면 거의 사실상 종신주석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하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종신이 될지 일단은 5년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세운 두 명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제 마오쩌둥은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개혁개방으로 해서 일단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국가의 방향을, 경제정책 방향을, 노선을 전환을 했다라면은. 시진핑은 뭔가 뭐 업적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저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저급이 되겠다라고 이번에 사면임을 결정을 하면서 저렇게 인민영수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거 시진핑이 이제 사면임 이후에 더 장기 집권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대만 통일, 그러니까 뭐 지금 분열된 대만까지 전쟁으로라도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서 그런 아무도 못한 그런 꿈을 이루겠다 이런 거라서 지금 뭐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소 5년, 지금 한 53년생이니까 6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사실 75살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 어쨌든 최소 앞으로 5년 동안은 시진핑의 집권은 탄탄히 공고히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뭐 시황제라 부르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막강함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좀 비춰졌던 게, 단독으로 여러 차례 비춰졌던 CCTV 방송, 그리고 설 2위와 4위는 한 화면에 이런 걸 보더라도, 물론 뭐 내부에서 약간의 반발 기류도 이미 잠재운 상태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도 좀 만만치 않아서요. 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 그 주석 이전에 10년 연임 제도가 채택된 것이 1982년경에 예. 덩샤오핑 시절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터주고 그 이후까지 모두 터주는 임기 제한을 철폐한 그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첫째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 덩샤오핑 시절에는 지도자들이 연세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은 연세가 높지 않다. 두 번째는 그 중앙 군사위 주석과 그 당 총서기는 임기 제한이 없는데 국가 주석에 임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게 이제 철폐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푸틴이라든가 바이든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 중국의 지도자는 아직 연소하다, 뭐 그런 내용으로 아예 임기 제한을 철폐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견제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시진핑의 이제 앞으로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집권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진핑의 그 어떤 중국 중심주의, 지금 뭐 중화민족 우월주의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런 것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안보에 상당히 또 어려움을 맞아요. 주는 그런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외교라든가 중국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모습 잠깐 화면에 비쳤고요. 대만 통일, 뭐 이 메시지 때문에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거란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중국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